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다이어 접속사에 대하여 우리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가 여러분, as요, if나 그 다음에 while, however, since 이렇게 다섯 개를 공부해 볼 건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뜻이 좀 많아요. 그 뜻을 정확히 알고 해석을 할때 우리가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지금 다이어 접속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as는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as 다음에 뭐가 나와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와가지고 뭐야 이렇게 접속사로 쓰일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as 뒤에 이렇게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뭐뭐 로서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as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뜻이 하나다. 뭐뭐로서. as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뜻이 이렇게 상당히 많다. 자, 그랬을 때 as가 뭐뭐 때, 뭐뭐 때문에가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이렇게. 그리고 내가 중3이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특히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as가 뭐뭐 함에 따라라고 해석이 될 텐데, 그때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문장에 비교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as는 뭐뭐 함에 따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쇼가 진행됨에 따라, 이제 여러분 고온, 그러면 여러분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됨에 따라 그 청중들은, 겟 다음에 여러분 형용사가 나오잖아. 그럼 뭐뭐 하게 되다야. 뭐는 여러분 점점 더 이런 뜻이고, 어쩐다고 겟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 하게 되다. 청중들은 점점 더 흥분하게 되었다. 겟 뒤에 여러분 뜻이 많이 나오죠.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as가 이러면 뭐뭐처럼 뭐뭐대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특징. 특히 이렇게 just와 함께 쓰이는 as는 뭐뭐 함에 따라. 그 다음에 요거이 잘 나오죠.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을 때, 이때 우리는 해석을 뭐요? 뭐뭐처럼 뭐뭐대로. 예문을 한번 봐볼게요. 자, 너는 안다야. 뭘? 뭐라니? 을룰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 즉,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처럼이야. 또는 대로. 네가 아는 것처럼. 네가 아는 대로. 자, 너는 했다. 그래, 뭘 했냐? 목적어 없네. 이렇게 주로 목적어가 없을 때는 뭐다고? 처럼이라고. 네가 했던 것처럼. 자, was told는 듣다란 뜻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 그래, 뭘 들었냐? 목적어 없네. 이게 내가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as 다음에 이렇게 pp가 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왜 이렇게 주어하고 여러분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근데 as 다음에 pp가 나오면 뜻이 딱 하나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이때 이 pp는 수동의 느낌을 넣어요. 자, as 뒤에 뭐가 나왔어? pp가 나왔다. 그럼 무슨 뜻이다? 처럼대로. 자, represent 그러면 나타내다야. 이렇게 1위가 있으면 수동의 느낌. 나타내어진 것. 처럼. describe, 요터가 있네요. desc, alive인데, r이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묘사되어진 것처럼. 기대하다잖아. 이게 e가 있잖아. 기대되어진 것처럼.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 자, 예문을 한번 봐봅니다. as shown, 보여진 것처럼. 위에 그 베리 딸기류는, 그다음에 서치 에즈가 있단 말이야. 서치 에즈 상당히 잘 나오죠. 있죠. 서치 에즈요. 뭐뭐와 같은. 자, 서치 에즈하고 구별해야 될게 바로 서치가 있죠. 서치는 그러하냐, 그러한.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구별을 해 주시도록 하고, 이거는 서치 에즈잖아요. 이렇게 뭐뭐와 같은 동의어는 like 정도로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딸기류는 딸기류와 같은. 스트로베리 딸기와 같은. 그러니까 same 뒤에 이렇게 as가 나와. 그러면 이때 same도 같은, 이때 나오는 as도 같은이라고 해석해. 그죠? 이때 나오는 same도 같은, 뒤에 나오는 as도 같은. 뭐 같은?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게 바로 이거 as가 여러분 비록 뭐뭐 일지라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형용사나 as 또는 명사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as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때 나오는 as가 비록 뭐뭐 일지라도라는
양보의 뜻입니다. 예. 그때 앞에 나오는 as가 이렇게 두 개가 와도 되는데 이렇게 생략이 돼 갖고 이렇게 하나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문 볼까요? 예문이 이거잖아요. 5번 봐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고 as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때 이때는 뭐뭐 일지라도요. 그가 보일지라도 가난하게 impoverished다. 가난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를까 봐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때 나오는 as가 생략이 가능해서 이렇게 5-1번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등급 애들 절대 모릅니다. 많은 예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학습을 하시도록 하고요. 다시요. as가 생략이 돼 갖고 5-1이 됐다. 이거 일지라도 그가 보일지라도 가난하게 그 남자는 칠 수가 있습니다. 피에노럴이 아름답게. 자, 3번, 4번으로 가려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as 뒤에 아우 미친놈들이 학생한테다가 얘기하고 as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 특히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뜻이 하나다니까. 뭐뭐 로써 하나다고. 하나 두 개도 아니고 하나. 하나, 그러니까 옛날에 사귀었던 하나 양이 생각이 나네요. 이제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다, 하나야. 자, 3번 갑니다. 이게 주어잖아. 이것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뇌의 뭐야? 콤마인지 해석 어떻게 해요? 레이블 있잖아. 레이블. 분류하다. 적어놨잖아. 얼마나 친절합니까?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분류하면서 콤마인지. 자, 형용사야. 이렇게. 1, 2, 안 나올랍니다. 3. 새롭고 애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상의 사건들을 분류하면서. 예제 나왔잖아. 예제 뒤에 지금 뭐가 나왔어? 예제 뒤에 형사 나왔잖아. 뜻 하나다니까. 뭐 뭐뭐로써 확실하지 않는 것으로써 분류하면서. 자, 예제 뒤에 뭐가 나왔어? 형용사. 자, 4번 봐봐요. 자, 4번을 봐보니까 예제 뒤에 뭐가 나왔어? 명사야. 뜻 하나다니까. 뭐요? 예로서, 뜻이 하나다고, 예로서, 번복이로서. 그, 왼쪽, 오른쪽, 축은 고려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제대에 뭐 나왔어? 형사 나왔잖아. 뜻 하나다고, 뭐뭐로서. 적절한 것으로서, 자연에서. 다시요. 한번더 강조하랍니다. 예제대에 뭐요?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 그럼 뜻이 뭐다? 뭐뭐로서, 하나다. 다음 여러분, 기타 접속사 however로 갑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3, 4등급 애들한테 however 뜻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나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3, 4등급인 거야. however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그러나. 2번,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however 뒤에 여러분 이렇게 however가 딱 나오고 이렇게 콤마가 딱 나와. 그럼 이거 그러나요. 근데 however 뒤에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잖아. 그럼 뭐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1번 봐봅니다. however 뒤에 뭐가 나왔어?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네가. 자, ing로 시작하고 콤마 나왔습니다. 콤마 뒤에 ing 나오고 그렇게 동사가 뒤에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은요. 그래서 푸는 것은 그것을 1분 안에. 그죠? 너의 능력을 넘어서 있다.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비동사 뒤에 전면구가 나오면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너의 능력을 넘어서 있다. 즉, 너의 능력 밖이다. 자, as 뒤에 이렇게 pp가 나왔네. 아까 했네? pp가 뜻 하나다고. 100% 보여진 것처럼 아래에서.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however 뒤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있잖아. 아무리 높을지라도 너의 지능이. however의 두 가지 뜻. however 뒤에 콤마가 나오면, 그러나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다음은 since의 두 가지 뜻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since는 여러분, 뭐뭐 때문에, 뭐뭐 이유로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야, since의 두 가지 뜻,
말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근데, 이놈의 학생들이, 아무 때나 그냥 때문에, 그다음에 아무 때나 이유로 이러고 자빠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정확히 언제 때문에인지, 그리고 언제, 뭐, 이유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 가르쳐 줄게. 문장에, 이렇게 문장을 딱 봐봐. 문장을 봤는데, 문장이 현재 완료가 있어. 현재 완료는 have plus pp잖아. 이렇게 현재 완료가 있으면 이때 나오는 since는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프로젝트가 시작한 이후로. 자, there 이거 have been은 is랑 똑같다고. is 비동사 is are랑 똑같다고 이렇게. 그럼 뭐야? 있다잖아. 있다. 그다음에 현재 완료해서 어떻게 한다고? 현재 완료해서 과거를 하는데 비동사 have been만 현재로. numerous, 많은 challenge, 어려움과 장애들이, 명사 뒤에 to 부정사, 뭐뭐 할수 있는, 극복할. 근데 2번을 한번 봐보자. 쫙 봐보자, 이렇게. 봐보자. 봐보세요! 여기 봐보라고!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가 이렇게 주어고, 동사고, 이게 주어잖아. 이게 주어잖아. 그죠? 이게 동사야. 어머, 선생님, 현재 완료가 있어. 자, 문장에 이렇게 현재 완료가 있으면 이때 나오는 since는 때문에야 아니면 이유로야? 이유로라고. 이유로. 그녀가 선택한 이유로.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을. 그녀의 에너지 수치는 significantly요. 상당히. 뭐, li는 모르겠으면 해석 안 한다고 그랬죠? 자, 현재 완료 해석 뭘로 한다? 과거로 한다. 증가했다. since의 두 가지 뜻. 기억 하시고요. 마찬가지로요. if의 세 가지 뜻을 할 텐데, 야, if의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거 자주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1등급으로 가려면, 아하, if가 뭐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럼 선생님, 언제 뭐뭐일지라도로 해석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잘 들어봐. 만일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을 해봐. 근데 이게 이상해. 아, 이 아프다. 이상해. 이상하면 뭐요? 비록 뭐뭐일지라도로 해석을 하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해 봅니다. 어드레스, 주소 이러고 자빠졌죠. 고등학교 가면 이게 여러분 다루다 또는 말하다, 다루다 말하다라는 뜻으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다루다 해결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룬다면 환경적 문제를 지금 미래 세대들은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 ER 앞에 여러분 2번이 있잖아. 그럼 훨씬 더 이런 뜻이야. 훨씬 더큰 어려움을. 한번더 할까요? 우리가 해결한다면 환경적 문제를 지금 미래의 세대들은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좀더큰 챌린지를. 이해되죠? 근데 1-1 한번 가봐.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다룬다면 환경적 문제를 지금 미래의 세대들은 직면할 거다. 훨씬 더큰 챌린지, 어려움. 뭐야? 지금 환경적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미래 세대들이 직면을 해?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랬을 때 이때 나오는 if는 뭘로? 일지라도. 우리가 해결할지라도 환경적 문제를 미래 세대들은 직면할 것이다. 좀더큰 어려움을.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하면 비록 뭐뭐일지라도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다 끊어볼게요. 맨날 보면 초등학생은 만일 뭐뭐라면 이러지 말고 봐봐. 그는 이게 inquired 물었다요. 그는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는 물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이 자식이 왜 물어? 그는 물었습니다. 우리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봐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그는 나에게 물어봤다. 뭘? 영어에서 완전 불완전은 을룰로 찾는다니까 을룰. 불완전하잖아. 이렇게 불완전할 때 뒤에 나오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나에게 내가 도울 건지 가난한 사람들을 미래에 관계 대명사 있네 이렇게 욕을 수식하네요. 그죠? 사람이니까 고통받는 ailment, ailment는 병입니다. 그죠? 소주 한병 주세요. 이때 나오는 그 병이 아니라 아이고 암 걸렸네. 아이고 당뇨병 걸렸네. 그랬을 때 병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while의 뜻입니다. while의 세 가지 뜻. 여러분 이 while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뭐뭐일지라도 이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죠? 맨날 뭐뭐하는 동안에 이러지 말고 여러분. 자, 특징을 내가 말해줄게. 특징. 이렇게 while이 여러분 문두로 이렇게 문두에 나왔잖아.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이 뭐뭐일지라도야. 뭐뭐일지라도. 다시 확률을 내가 좀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이 여러분 이렇게 문두에 나왔는데 이때 나오는 동사가 진행형이 아니잖아. 그러면 거진 100%. 거진 100% 이건 일지라도야. 근데 이 문장이 이렇게 진행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진행형이 있으면 뭐뭐하는 동안에라고 많이 쓰여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의 상당한 지능을 이게 주어잖아요. 뭐뭐 하면서 이러지 말라고 해. 여기 동사가 있잖아. 푸는 것은 그것을 1분 안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Unattainable 하니 모를까봐 적어놨네. 아유. 자, 2번 갑니다. 자, while이 있죠. 이렇게 while. 근데 while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진행형이 있어. 이렇게 문장에. 그럼 뭐뭐 하면서 뭐뭐하는 동안에. 너는 수영을 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이것도 정리해 줄까? 자, 등장인물이 다르잖아. 그러면 동안에. 근데 등장인물이 두 개가 똑같아. 그러면 뭐뭐 하면서. 됐습니까? 자, 선생님, 언제 반면에라고 쓰이나요? 볼 것도 없으면 앞에 콤마 있으면 반면에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콤마 있으면 주로 반면에. 해석해 볼까요? 그의 브라더는 absolutely 상당히 희망이 없다. 반면에 탐은 매우 비구대, 능숙하다, 과학해. 여러분이 오늘은 다이어 접속사 한 5개 정도를 공부해 봤습니다. 특히 여러분 as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예문은 여러분의 영민저음 기초 완성에서 가지고 나온 예문입니다. 이 영민정음 기초 완성에 많은 예문이 있죠. 적어도 8페이지, 최소한 8페이지 이상씩 많은 예문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반복 학습을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